다 먹자. 일단 이거 한 입 먹을게요. 푸시레기 그릭 요거트. 원래 오늘 점심을 나가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와서 그냥 안 나가려고요. 어제 엄마랑 같이 고잔동에 밥 먹으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카츠산도 카레 이런 거 파는 곳?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또 배달의 민족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시켜 먹어보려고요. 편집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거 안경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동네 안경점에서 샀거든요. 옛날에 브이로그에 나오긴 했는데 브이로그 찾아보니까 여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었어요. 로베라 LV004 이거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제가 싸게만 쳤거든요. 렌즈랑 테랑 해가지고 43,000원에 했습니다. 제가 으뜸 플러스라는 안경점에서 했는데 으뜸 플러스라는 안경점에서 많이 파나봐요. 아직도 날이 꾸리꾸리합니다. 1시 넘어서 배민 시켰어요. 배달이 왔어요. 짠. 여기에다가 와 이렇게 합니다. 고잔동에 새로 생긴 카산도라는 곳입니다. 아니 지금 5월인데 비 와가지고 추워서 이거를 입고 있어요. 난방 안 틀고 버티는 중. 우동 그냥 우동이다. 산도 이렇게 엄청 두꺼워요. 근데 눅눅해 보여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빵이 되게 눅눅하긴 한데 괜찮은데.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그렇진 않는데 이 등심 특유의 그 식감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지방 부분 튀김옷이 엄청 고소하다. 여기 카레도 팔더라고요. 근데 일식 카레 맛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두껍다, 고기. 여러분, 저는 씻고 화장도 살짝 했는데요. 오늘 촬영할 게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커피 메뉴를 사가지고 오려고요. 그게 지금 너무 먹고 싶거든요. 카페인도 충전할 겸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콜드브루, 위에는 아마도 우유랑 크림? 섞은 거? 일걸요? 아마?
약간 달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촬영할 거냐면은 얼마 전에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나는 유튜버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가 봐요. 약간 노래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오디션 같은 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영상 찍어서 보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면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많이 부르던 노래 불러서 보내려고요. 이 노래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카메라로 그냥 찍고 있는 거 잘라서 보낼 겁니다. I'd like to say I gave it a try. 한 번만 더 할게요. 짐을 싸야 됩니다. 짐을 같이 싸봐요. 드디어 이 캐리어 개시. 요거 로젤 쿠보 30인치는 치앙마이 가져갔는데 이게 뭐 26인치인가? 짜리. 이번 일본 여행에 처음으로 들고 가요. 그리고 제가 옷을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봄옷을 좀 많이 샀는데 뭐 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새 옷 입고 여행 갈 겁니다. 자, 일단 공항 패션. 이거 카라 없는 블라우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새로 산 차콜 슬랙스. 아우터는 이거 입으려고요. 이거 하늘 색깔 트위드. 참고로 제가 막 그냥 막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하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일본 가서 그냥 컨셉으로 하늘 색깔 패션 컨셉으로 입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우터류를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이제 봄이 끝나가는데 이제 여름인데 근데 또 요즘에 한국은 또 춥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토랑 오사카를 가는데 날씨를 쳐봤는데 또 기온이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요거 스탠드 오일 추비백 이렇게 공항 패션 입어보려고 합니다. 얘네는 내일 입을 거라서 안 집어넣고요. 그 다음은 원피스인데 마가린 핑거스 원피스입니다. 이 무늬는 약간 파란 색깔 잔꽃 무늬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쫌매서 셔링 디테일이 있는 원피스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요번에 샀거든요. 반코트. 그냥 완전 베이직한 느낌의 반코트인데 소재가 되게 탄탄하고 질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좀 너무 비싸서 약간
그 정도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 색깔 템. 이거는 옛날에 사놨던 건데 스탠드 오일 버터백입니다. 뭐 다 스탠드 오일이네? 제가 스탠드 오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디 2번. 요거 신발 새로 사봤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발볼도 엄청 넓고 너무 바닥에 딱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서 발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소매 원피스 이번에 사봤는데 이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레이스랑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아뜰리에 러브송. 그리고 통이 엄청 넓어요. 저한테도 엄청 넓어서 여기 위에다가 또 하늘 색깔템. 이거 가디건. 하늘 색깔 가디건인데 되게 크롭 기장입니다. 가방 이것도 가져가려고요. 칼린 코지. 이것도 삼각대까지 커버 가능한 다 들어가는 가방이라서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늘색템. 하늘색깔 블라우스. 이거 Q&A 때 입었던 거고요. 이 앞에 뭔가 살짝 한복처럼 돼 있어요. 요 레이스도 살짝 있고 이것도 약간 크롭 기장이라서 바지에다가 안 넣어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요거에다가 또 처음에 슬랙스랑 반코트 같이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디건 또 하나 더 사봤거든요. 요거는 조금 기장이 이렇게 오는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차분한 색깔? 근데 저는 봄 라이트라서 이런 색이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색 입으면 또 얼굴이 죽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채도가 없어서 그런지 요거는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닫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 반팔 니트. 이렇게 밑에 시부리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요거 반팔 니트가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꽈배기가 있는데 요런 거는 저한테는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꾸 요렇게 돼가지고 뱃살처럼 보인다. 뱃살도 맞지만 어찌됐건 그렇더라고요. 요거 바람막이도 사봤습니다. 진짜 딱 깔끔하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 엄청 휘뚜루마뚜루템입니다. 뒤에는 이런 느낌? 이런 스트라이프 티도 한번 사봤습니다. 되게 보다랍다. 그리고 여기 단추 이렇게 있고 여기 넥 파진 게 너무 답답하지 않게 좀 파져서 좋다. 이런 느낌이고요. 아 개웃겨. 아...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뭔가 1호선에서 진상 부릴 것 같은 할아버지 패션 같아. 일단 요거 슬랙스를 M자로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 후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살을 빼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뭐 하얀 바지 입거나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거는 세안 파우치. 또 넣고 공간이 여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덜 챙긴 거 같냐? 한 달 짐 싸다가 4박 5일 짐 싸서 그런가? 그리고 요거 들고 갈 거예요. 요거는 유튜버 끼리님이 보내주신 가방입니다. 가방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딱 진짜 국내 여행 막 1박 2일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노트북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내주셨어요. 일단 지갑이랑 여권 여기다가 넣어놓고 내일 노트북이랑 충전기랑 이런 거 다 여기다가 넣고 가려고요. 여러분 저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또 이상한 거 사버렸거든요. 이런 거예요. 뭘까요? 제가 오사카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지옥의 웨이팅을 경험했어요.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웨이팅 하는데 엄청 체력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봤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다리가 하나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다리는 완전 가볍게 그냥 땅에 딛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완전 편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팅 할 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거기 앞에 가서 이게 주섬주섬 끼고 있고 막 약간 눈치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막 옮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거 가져올까요 말까요? 진짜 엄청 고민돼요. 약간 조금 쩍버리긴 해요. 근데 진짜 편해요. 그리고 또 요게 엄청 무겁진 않은데 또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접으면 요렇게 됩니다. 일단 한번 챙겨는 가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또 신기한 거 했는데요. 뭐냐면 이번에 저 티웨이를 타고 가는데 티웨이 항공에서 구독 멤버십을 냈더라고요. 내돈내산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좀 뭔가 괜찮더라고요. 티웨이 플러스인데 이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 플러스로 제일 비싼 걸로 했어요. 29만 9천 원인데 1년 동안 혜택이고 29만 9천 원을 내면은 항공권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캐시 같은 거를 28만 9천 원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 원만 나가는 거죠. 근데 한 번에 결제할 때 9만 원인가씩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 정도 해외 나갈 계획 있으시면은 좀 개이득 아닌가. 그리고 이 멤버십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전 좌석 구매를 무조건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사전 좌석 해서 7열이고 앞에 비어있는 널널한 좌석 했어요. 그리고 티웨이에서 막 얼리버드 항공권 풀 때 하루 먼저 오픈된대요. 그리고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주는데 할인 쿠폰 솔직히 쓸데없는 것 같고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2회 주고 그리고 제일 비싼 멤버십은 만약에 비즈니스 자리가 비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먼저 제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광고 같냐. 그리고 국내선 수화물은 35kg까지 된대요. 아 내일 12시 비행기라 가지고 전 또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또 해야 될 일을 많이 해놓고 자려고 합니다. 버스도 예약해야겠습니다.